너희 때문에 여기까지 버텨왔는데 아빠가 너무 힘들어. 이세 명의 자식을 남기고 눈을 감아야 할 만큼 이 대리점 소장을 힘들게 한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? 이 조롱과 협박이 가득했던 이 택배 노조원들의 SNS 내용을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택배 대리점 터미널에 모인 택배 노조 조합원들. 대리점 소장인 이 씨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칩니다. 이 씨의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배송기사는 17명. 이 중 12명이 택배 노조 조합원입니다. 노조원들은 배달 지역을 나누는 분구 문제로 이 씨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. 여기에 배송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습니다. 노조원들은 SNS 단체방에서 인신을 공격하거나 조롱 섞인 발언을 했고 부당 노동 행위로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. 이 씨를 돕는 비노조원 택배 기사들에게도 처신을 잘하라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. SNS 단체 대화 내용은 석 달치 분량입니다. 노조원들이 배송을 거부해 배달 물품이 쌓이자 이 씨는 가족들까지 동원해 직접 배송에 나서야 했습니다. 몇 차례나 울어보나 도망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죽여 사람들 생각해서 어떤 부분 순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책임한 사람은 아니라고. 결국 이 씨는 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에 대리점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내기도 했습니다. 한달 전에 저한테 힘들다, 형. 너무 힘들다. 죽고 싶다. 나 유서도 썼었다. 나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죠. 노조원과의 갈등은 결국 극단적 선택이란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.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.